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후장에 주목해야 할 종목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살펴보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생성형 AI 확산, 낸드 플래시 수요 증가로 들고 오셨습니다. AI의 저장 공간 역할을 하는 낸드 플래시가 AI 시장 확대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갑작스럽게 흑자 전환을 한 것도 바로 AI 시장 확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삼성이 이달 중에 9세대 낸드 플래시 V9 낸드를 양산한다는 뉴스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관련주로 PSK와 DNF 들고 오셨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램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를 부팅을 하고 나면 또 지워졌다가 다시 한번더또 컴퓨터가 ON이 되면 메모리 또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재부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메모리는 또 지워집니다. 하지만 이제 낸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쓰는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하드디스크 또는 이제 우리가 SSD를 낸드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AI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스토리지를 많이 쌓아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낸드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저장 공간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램이라는 것은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가 부팅되고 나면 지워지는 거고, 대신에 낸드는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데이터 센터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센터가 크게 증가하고 있던 것이 바로 결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AI에 대한 활용이 확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 우선 PSK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PSK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0대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한 군데 들어가는 업체가 바로 PSK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업체들이 대부분 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SK는 그 점유율에 대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드라이 스트립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포토 공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찌꺼기를 좀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PS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봉에 대한 수급 추이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다시 한번 더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넘어서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은 돌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드러난다는 것은 추가적인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더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고,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한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신고가에 대한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양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이 낸드 플래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PSK에 대한 신고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자, 두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DNF라는 기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NF라는 기업도 우리가 삼성 SSD의 전제품이 공급이 되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프리커서라고 하는데, 이 프리커서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DNF는 최근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낸드에 대한 부분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점유율,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점유율이 낸드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DNF에 대한 재평가도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6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6개월 전에 대한 고가를 현재 다시 한번 더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돌파를 시도하다가 맞고 빠지는 그림이 일부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는 것은 돌파에 대한 부분을 좀더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수급이라고 보고, 매출 비중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반도체용 부품에 대한 부분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은 결국 주가에 대한 재평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신고가를 한번 기대하는 오후장 배팅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외국인이 4거래일과 오늘까지 포함해서 4거래일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2대 주신 DNF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살펴보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로 헐헐 자, 타이어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타이어 3사가 좀 주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타이어 관련주들도 저 PBR 주라서 밸류업 정책 수혜를 좀 받았어야 했는데 주주 환원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좀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좀 받지 못했던 섹터였습니다. 근데 타이어 기업들이 1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실적 기대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타이어 기업들이 뭐 2023년도 결산 실적은 긍정적이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2022년도 결산 실적까지만 해도 실적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재평가를 나타내기 대단히 힘든 부분들이었고 다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 마진폭이 개선되면서 현재 타이어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타이어를 만들 때는 이제 합성고무와 그리고 이제 천연고무가 함께 합성물이 들어가면서 타이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고무 가격에 대한 영향도 꽤 많이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격이 상당히 감소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실적에 대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1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기업으로 금호타이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타이어 업황에 대한 부분이 매출의 전체적인 구간 자체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타이어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타이어 업황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바로 일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 대한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신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만큼 2024년도에는 가동률의 본격적인 신규 증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단계에 놓여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를 끌어주는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월봉에서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월봉에서 125일선을 돌파하는 과정이니까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 그리고 1개월 동안에 대한 움직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1개월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는 시세를 붙이면서 넘어가는 단기적인 부분에서 5일선을 타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재평가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넥센타이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넥센타이어도 앞서 봤던 금호타이어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최근 들어서 뭐 꾸준한 적삼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넥센타이어에 대한 3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3개월 전에 고가에 대한 부분까지 현재 다시 한번 더 돌파를 추려야 하는 그런 양상까지 드러나고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고 현재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시면 일봉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5일선을 물고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를 내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받쳐주는 힘을 작용시키면서 정별에 대한 부분에서 초입에서 조금 이제부터 시세를 내릴 수 있는 구간 안에 돌입했다라고 보고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는 보면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대한 이 타이어팡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세가 나타난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넥센타이어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또는 내일 정도의 강한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고무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진폭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 4월달 그리고는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오후장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수익률 탑5 오늘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월요일과 큰 변화는 없는데요. 눈에 띄는 게 FST입니다. 저희가 소개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전거래일에 이유비 펠리큰을 양산한다는 소식에 급등했던 종목으로 지금 수익률 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목표가가 26,000원이었는데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할까요?
FS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재평가 나타나는 가운데 크게 변화가 없던 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3월 12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행보를 일부 붙이고 난 다음 현재 강하게 뽑아내는 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한 번 더 급등하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FST 같은 경우 5천 원 만에 상승하는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는 재료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극대화시키면서 좀 더 추가적인 신고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는 52주 신고가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FST 아직 재료는 노출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ENF 테크놀로지라는 또 반도체 소재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반도체 업황이 실제로 회복이 되면서 현재 소재 기업들에 대한 실적적인 재평가 나타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저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앞에서 끌어주는 기업들이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또는 앞서 봤던 우리 FST 같은 기업들이 된다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 ENF 테크놀로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감산으로 인해서 실적 악재는 이미 선반영되었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벗어날 수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을 감안했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28,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대 있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이상로의 텐텐베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캐스닥 라이브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